오늘 한번 제 수익률 좀 공개할까요? 한번 볼래요? 어느 정도? 보실래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이게 저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42.34? 그렇죠.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이거는 비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2,100원도 비싸다. 내 돈! 아니 근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지금 우리 유명한 애널리스트께서 막 빽빽하게 뭐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업종들 간에 PER이 대체로 어느 게 높고 낮은지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리 이지선 제자 네. 제일 높은 게 뭘 것 같아요? PER 요즘에 갑자기 그 전기차 관련주가 엄청 치솟았잖아요. 걔네들 아닐까요? 그건 별로 높지 않고 제일 높은 게 호텔 레저 서비스예요. 호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은 앞으로 이익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호텔 레저 업종 아시겠지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벌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PER을 계산할 때 확 숫자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비싼가 봐. 이익 대비 봤을 때. 그 다음 높은 게 맞아 이게? 운송이에요? 그렇죠. 운송도 대한항공, 운송도 아시아나항공 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보실 때 앞으로 이익이 그쵸. 엄청 떨어져 있는 네. 것들이 굉장히 상위권이군요. 네. 이제 MTS 키셨을 때 네. 숫자가 좀 말도 안 되게 높다 네. 하면 대부분 다 이런 케이스고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지금 현재 상위권이 PER이 몇 배인데요? 상위권이 67.9. 아까 말씀하신 호텔 레저 서비스가 68 정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운송이 65 네. 그리고 제일 싼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맞춰봐요. 뭐 모르겠네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네. 네, 은행은 꾸준히 일단 당장이라도 돈을 계속 버는 회사들인데 상대적으로 시가총 그러니까 주식이 좀 싼 편이죠. 은행 증권 보험이 제일 네. 싼 편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네. 싼 편이고 그 다음에 좀 싸다 하는 게 이제 자동차 정도? 요런 데가 이제 PER 봤을 때 대체로 업종별로 보면 비싸고 싼 업종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럼 이제 더 헤매지 말고 우리 실전으로 이지선 제자의 업종을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한번 제 수익률 좀 공개할까요? 한번 볼래요? 어느 정도? 보실래요? 네 한번 보시면 보여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한 기업은 마이너스 7.36 하나는 23.92 우와 대박이다. 또 하나는 6.34 플러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이게 저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와. 이게 제가 그러니까 역사를 잡게 생겼어요. 계속 지금 현재 마이너스 7.36을 기록하고 있는 이 주식의 지금 현재 적정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네. 어떨까요? 어디로 가나요? 차트를 가야 되나요? 이런 MTS 키시면은 종목 상세 정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총액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오네요. 여기 20년 추정이 있고 네. 19년 지난해 어떻게 벌었는지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PER을 보면 마이너스 4.23?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돈을 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네. 마이너스 42.34?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돈을 못 버는 거죠. 적자가 난 거죠. 이 회사는 근데 추정 좀... 보시면은 네. 좀 올라가네요. 네, 28.5배 정도 나오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뭐 5천억 정도니까 뭐 이 회사는 올해 250억 정도 버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뭐 다양한 뭐 정보들이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기업? 여기 재무 분석.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 지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무 분석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만큼의 액수를 버는지. 근데 수익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2020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아마 투자 지표가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다뤘었던 PER, PBR 같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나오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EPS, BPS, 그러니까 PER, PBR 구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연도마다 이 EPS랑 BPS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적에 EPS를 쓸 건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ER 지표, PBR 지표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BPS는 뭐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요. 아까 PBR 계산할 때 한 주당 이 기업의 자산 요게 이제 그 제가 보여드렸던 PER, PBR이에요. 좌는 네. 뭐예요? 좌. 아, 이 왼쪽이 기준이다 뭐 이런 거. 야, 이것까지는 물어보지 말았어야지. 네.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 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19년도에는 돈을 아까 벌질 못해서 PR이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올해 다시 돈을 벌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지는 않고 벌 것이다 예상이 되는 회사인 거죠? 예전에 뭐 돈을 조금씩 벌었을 때는 PR이 15배 정도 받았던 회사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SPSR은 뭐예요? 이거는 또 매출액 대비 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대비. 대표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거는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지 작년만 해도 막 다 적자였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를 비싼지 또 싼지 판단하려면은 PER로 판단하기보다는 또 PSR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100원이에요. 이게 적정 가치보다 싸요, 비싸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이거는 비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2,100원도 비싸다. 내 돈! 아니 근데 중요하게 아까 제가 계속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는 표현하고 이 주식이 오른다 빠진다는 다른 개념이에요. 네네. 보통 이제 저희가 주식을 분석할 때에는 지금 저희가 만난 시간의 기준으로 비쌀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에 만났더니 다시 싸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핸드폰 출시 일정도 늦춰지고 하면서 이익이 올해 말고 내년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아까 이제 PR을 볼 때는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28배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아마 21년도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낮을 거예요, PER은.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더 다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예상했었던 이익보다 만약에 이 회사가 돈을 더 번다면은 PR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에서는 28배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벌면 PR이 갑자기 10배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성장성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단순 숫자만으로 이 주식이 비싸다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냥 우리는 참고로 어떻게 회사, 보는지 그렇죠. 이 회사를 투자할지 말지 혹은 뭐 이 회사를 계속해서 갖고 있을지 아닐지를 이제 결정하는 하나의 뭐 기준 정도로 보조지표로 이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분 현인 이지선이 수익을 결정한 3SI 이것도 보시면은 68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저희 업종 중에 가장 높은 게한 67배였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업종 중에서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서 PR이 올라간 거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를 많이 타고 배터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다 반영시킨 더구나 요즘 금리도 싼 편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이 높은 맨 처음에 얘기하는 이거 금리가 1%일 때 오르는 기업 금리가 10%일 때 오르는 기업의 종류들이랑 1%일 때 오르는 기업의 종류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어떤 기업들이 1% 때 오르죠? 뭐 종목명을 말씀해도 되나요?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금리가 10%라고 만약 가정하면 제가 이거 팟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낮을 때니까 이만큼 더 가격을 받는 거지. 만약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면 낮게 이제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어쨌든 지금 비싸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이 적정 가치를 다시 계산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익이 얼마큼 더 늘어날지를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을 계산할 때 주가랑 이익을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 이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사실 이 PER은 그냥 숫자로만 나온 거지 저희가 다시 계산해 보면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주식은 사실 지금 사도 뭐 늦지 않은 주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많이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익을 상향시켰다. 이런 표현들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보던 이익보다 나는 더 많이 추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PER은 자연스럽게 또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저희가 또 봤었던 이 PER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 PBR이 보면 1.23, 1.28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어때요? PBR로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주식은 근데 이게 PBR은 특히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업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중에서도 무형 자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라서 PBR 지표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SDI 주식이랑 뭐 PBR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항상 네이버가
비싸 보이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는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고 네이버 무형의 뭐 밸류에이션을 좀 창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PR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예를 들어 비교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 PBR은 특히 업종 간 비교에 중요한 지표예요. 지금 삼성의 업종 PER이 113.5예요. 근데 이게 또 MTS마다 또 업종을 분류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업종이 그러니까 분류된 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믿지 말고 본인의 기준이 좀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참고로 PBR 얘기가 좀 나와서 PBR 제일 비싼 데가 어딘지 업종별로 좀 알려드리자면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건강관리, 즉 헬스케어.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가치 없는데도 그냥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가치평가를 받으니까 제일 싼 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은행. 다 계산이 되니까. 0.29 뭐 그래요. 은행들은 현금이 일단 다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자연스럽게 유틸리티도 싼데 PBR 좀 비싼데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탓 되죠? 그리고 벌써 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거든요. 아니 그럼 얘는 비싸요 안 비싸요? 그냥 느낌엔 비싸요. 그쵸. 사실 그냥 우리 개인들이 생각할 땐 그냥 한 40만원짜리 주시면 무조건 비싼 것 같아. 그쵸. 그리고 한 6천원, 5천원짜리 무조건 싼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이것도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처음에 오해하시는 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200만원, 300만원 이제 하니까 비싸다라고 그냥 단순히 딱 느끼셨는데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에는 단순 주가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지금 카카오 너무 놀랐어요. 네. PER이 168. 그쵸. 갑자기 왜 19년도에는 -42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20년 추정치가 75. 카카오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기업이고요. 그 내년 그리고 내후년 가서는 더 많은 이익을 벌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러면은 이 2019년도에는 투자를 엄청 많이 했나 보죠. -42까지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적자 기업이라고 해도 당연히 일단 위험한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만약에 돌아가서 본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되는 게 그러면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 기업으로 되면은 PER이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사실 되게 투자로 봤을 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KMO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지금 딱 시점에서는 굉장히 뭐 매력도가 좀 있는.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적정 주가가 사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범위나 레인지를 구하려면 이른바 PR이나 PBR로 본 적정 주가는 대략 비슷한 업종과 비교하는 게 우리 주식 초보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 제가 이제 주식 초보를 대변해서 말하면 주식 공부를 하기 전에 PBR, PR이 뭔지 관심도 없고 없었지. 이해도 안 되고 안 이걸 왜 봐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몰랐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 숫자에 대해서 일단 겁이 없어지고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한번 다른 거랑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구애도 줄이니까 요 정도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100명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몇 등 정도로 100명 중에? 그래도 50등 안에는 드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야 너가 그거밖에 안 해. 방송이라서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있어서 야, 일단 75등에서 한 85등 사이 그죠? 내 뒤에 있는 20명 반성해라. 지식하고 또 투자 수익률하고는 또 크게 뭐 상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 지식이 또 많으신 분들께서 또 성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S랑 카카오를 사면서 생각했던 게 운도 사실 진짜 작용하고 그 사경현 선생님이 행운에 우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 너무 우쭐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른 주식이. 사실 MTS에서 보는 숫자만으로 되게 딱 봤을 때 이제 PR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단순 주가가 아니라 PR로 주식을 비싸다 싸다 평가하는 법을 좀 아셨으니까 근데 봤을 때 사실 이게 와닿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바로 딱 캐치를 한 다음에 보니까 20배다. 그러면 이게 비싸지 싼지는 사실 많은 데이터를 쌓고 쌓아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PER, PBR 지표가 굉장히 오래된 지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막 주식 투자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생겨난 개념들이고 이제까지 사용이 되어 가는 건데 이 기준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 금리도 굉장히 사실 제일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금리 10%인 시절에서의 PER을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20년에 PER을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뭐 시장에 돈이 많다라고 막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PER 지표를 올려줄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뭐 높은 성장성을 띄면 당연히 높은 PER을 주는데 네. 이게 비싸다고 사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워낙 지금 시장 상황은 이런 높은 밸류션을 주는데 되게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딱 숫자만 봤을 때 이거 너무 높은데 하고 딱 이 주식은 사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 미묘해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뭐 안 좋아진다 상황이 시장 상황이 그러면은 이러한 주식들은 되게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또 팔 수가 있는 또 네. 환경인 거고 다만 지금은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낮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적정 가치는 지금과 뭐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은 네. 분명히 다를 거고 앞으로 뭐 3년 뒤에 다시 평가했을 때도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적인 뭐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러한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는 네.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렇게 갑자기 뒤에 이렇게 말씀이 터지신 거예요. 아 그래? 갑자기 이제 조금 편해지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말에 목소리를 다루셔서. 네. 근데 어떤 말씀이지 아마 네. 우리 이지선 네. 제자가 충분히 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저 같은 주식 초보자들이 네. 이런 숫자에 적응을 네. 하기는 좀 시간도 걸리고 그쵸? 무서워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뭐를 보면 도움이 될지 팁 하나가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서부터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뭐 LG화학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일단 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주식을 항상 얘기할 때 주가로만 얘기하는 습관보다는 시가총액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 삼성전자가 올해 얼만큼 돈을 예를 들어 벌 건지는 뭐 뉴스만 검색해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주식에 연결을 시키려면 주가가 아니라 일단 시가총액을 알아야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시가총액의 개념부터 어느 정도인지 딱 네네네. 그런 느낌적으로 받아야 그냥 단위를 얘기할 때도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고 계셨던 시가총액이 얼만지가 이게 느낌적으로 얼마짜리 회사인지 회사가 그렇지. 주식 주가가 아니라 이걸 좀 딱 바로 체득을 하실 수 있으면은 아까 보셨던 상세한 지표들도 더 빨리 느낌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친구들이랑 한 주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몇 주가 있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시총이 얼마인지는 잘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시총일 텐데 네,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오늘 한 주당 얼마 가격 이거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러면 주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네. 어렵다. 그래서 시총의 개념으로 늘 네.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 거를 좀 보셔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가총액 뭐 3등이 누구였는지 4등이 누구였는지 지금은 누가 됐는지 이런 거 보셔도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뭐 돌아오고 있는지도 충분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판단이 가능하죠. 자, 오늘 우리 유명한 애널리스트 숫자만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우리 이지선 제자한테 적정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잘 되면 간 때문입니다. 아하. 간 때문이야. 술을 주는데 못 먹어요 제가 또. 전혀 궁금하진 않았는데 왜 말씀하시지? 술 먹을 일이 없어요 저희랑. 그냥, 네. 웃을 자리를 지금 자꾸 갖고 싶으신 분 말하는 걸 좋아해서 네. 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숫자 사실은 주식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숫자니까 네. 네, 또 숫자를 얘기하신 우리 유명한 퀀트 애널리스트 이분은 저희가 한번 종종 모시면서 수업을 한 번씩 좀 듣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다음 만날 기회를 또 기다리면서 오늘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